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144페이지의 법률의 목적이죠. 지금 우리가 어디라고 있냐면, 자, 목적이 있으면 법률행위가 성립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유효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첫 번째 유효권은 145페이지의 목적의 확정입니다. 자, 이거는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확정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확정되어야 유효한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매매죠? 법률행위죠? 근데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서 제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보려고 현장에 가봤더니 허허벌판이에요. 도대체 그 제가 산 아파트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유효한 거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건물이 신축되게 되면 제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확정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를 할때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미래에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한 거죠. 8라만 읽어볼까요? 교재.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확정되어야 유효한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한 거죠. 그 다음에 목적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능해야 유효하죠? 불가능하면, 불능이면 무효겠죠? 그럼 첫 번째, 가능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무엇을 가지고 가능불능은 판단하느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과학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에 따라서 더 쉬운 말로 하면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불능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너무나 가능한 게 많아져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지기로 계약을 했어요. 사회 통념에 따른다면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과학적으로 따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가능한 일로 바뀝니다. 댐을 건설하고 물을 퍼낸 후에 수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금속 탐지를 뒤지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겠지만 가능한 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지기로 계약을 했다면 불능, 불가능한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는 거죠. 2번, 불능의 분류에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나오죠. 자,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법률 행위시를 기준하는 거죠.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불가능하면 원시적 불능이고요. 법률 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하면 후발적 불능이에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매매 계약하기 전에 이미 이 건물이 지진이 나가지고 무너져서 없는 건물이라면 뭐가 되는 거죠? 원시적 불능인 거고요. 매매 계약할 때는 건물이 멀쩡히 있었는데 매매 계약을 한 후에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진 거라면 뭐가 되는 거죠? 후발적 불능이 되는 거죠. 이게 뭐죠? 개념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원시적 불능은 무효예요. 따라서 이행하지 못하게 됐더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채권법 강론에서 봐야 돼.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니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그 책임의 내용은
누구에게 고의과실이 있느냐에 따라서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불능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위험분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계약법 강론에서 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불가능한 것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고 원칙적으로 무효고요. 후발적 불능은 법률 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하게 된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까지 기억해 두시고 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니 이행 불능이니 위험 부담이니 이런 문제는 채권법 강론에서 자세히 볼 거다까지죠. 그 다음에 전부 불능, 일부 불능. 말 그대로 전부가 불가능하면 전부 불능이고요. 일부가 불가능하면 일부 불능입니다.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효에서 하겠죠. 원칙이기 때문에 일부 불능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되고요. 법률적 불능, 사실적 불능.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땅을 샀는데 그 땅은 가보니까 세상에 바다 밑이에요. 더 이상 거기다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건 뭐죠? 사실적 불능이겠죠. 근데 만약에 땅이 있긴 한데 건축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서 그 땅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죠? 법률적 불능인 거죠. 개념적으로 구별하게 되지만 법적으로는 의미는 없습니다. 법률적 불능이든 사실적 불능이든 다 뭐죠? 불능으로 취급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우측에 목적의 적법이죠. 자, 목적이 법에 적합해야 적법해야 유효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법을 분류를 해봐야 돼요. 자, 법을 우리가 일단 강행법규 강행규정과 임의법규 임의규정으로 나뉩니다. 원래 기본적 개념은 뭐냐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은 강행법규, 강행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련이 없는 규정은 임의법규, 임의규정.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수험생들에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고 있다면 이걸 우리가 강행규정이라고 하고요.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지 않고 있다면 임의규정인 거예요. 따라서 임의규정은 안 지켜도 돼요. 따라서 임의규정을 위반한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모든 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항상 무효다 그러면 X죠. 왜냐하면 모든 법 속에는 임의규정도 포함하고요. 임의규정이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 아니라 뭐예요? 유효하니까요. 그 다음에 뭐가 강행규정이고 뭐가 임의규정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분류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분류하시게 되면 깨알같이 외우려고 하시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가 해당 부분에서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되면 결국은 깨우치게 되는 부분이니까 구체적으로 정리할 것도 아니고 외울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강행규정이죠. 강행규정이 다시 둘로 나뉘어요. 효력법규, 효력규정과 단속법규, 단속규정으로 나뉩니다. 둘 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반을 했을 때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우리가 효력규정이라고 하고요. 단속규정도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반을 하면 처벌은 따르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된다면 이걸 우리가 단속규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민법에는 단속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강행규정은 다 무엇을 말하냐면 효력규정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상 강행규정 위반한 법률행위 그러면 민법상 강행규정은 무엇만을 말합니까? 효력규정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법상 강행규정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아니라 맞는 지문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단속 규정은 민법이 없으니까 다른 법을 좀 봐야 되겠죠.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다른 법을 볼 때는 우리는 주택과 이사 시험이잖아요. 주택.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만 봐야 돼요. 다른 것들은 보지 마세요. 그죠? 주택과 이사 시험이니까. 그럼 우리가 단속 규정으로서 위반하면 처벌은 따르지만 그 행위 자체가 유효가 되는 게 뭐가 되냐?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중간 생략 등기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주택관리사 시험이잖아요. 주택법의 전매금지 규정이죠. 주택법의 전매금지 규정도 강행 규정이다. 자, 주택법에 따라서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전매가 금지되는 데도 불구하고 했어요.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습니다. 그렇지만 전매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두 가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하다 걸리면 처벌은 맞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참고로 148페이지 오시면 판례에 가지고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게 있죠. 요 판례가 나올 당시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 주택법으로 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판례는 주택건설촉진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뭐라요? 주택법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주택법의 전매 제한 금지 규정은 뭐죠? 단속 규정이나. 그 다음에 하단에 판례가 있죠. 자, 이건 뭐냐면 기억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신의 성실의 원칙상 금반의 원칙이죠. 자,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 있었죠. 첫째, 제한 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지금 스스로 지가 오늘 실컷 매매 계약을 하고 내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하나 이 판례인데 강행복구 위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을 스스로 위반한 사람이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강행복구 위반의 경우에는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9페이지 강행복귀 위반의 모습이 나오죠. 무효입니다. 무효. 근데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교재 내용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 우회적으로 위반했든 노골적으로 위반했든 강행복귀 위반했든 그것은 뭐죠? 무효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103조가 나오죠. 시험 문제 반드시 나와요. 자, 교재 103조를 읽어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란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됐다. 이걸 줄여서 우리가 반사회적이다. 그래서 결국 103조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무효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는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례를 봐야 돼요. 그래서 파단에 1984년 12월 11일 판례가 있죠. 대표적인 판례인데 이 판례 가지고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 유용할 겁니다. 첫째,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건 있다. 나쁜 짓이죠. 뭐 범죄를 저지르기를 하는 계약, 뭐 첩 계약, 도박 또는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하는 계약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나쁜 짓이기 때문에 따질 필요 없이 반사회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을 했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민사사건에 대해서 변호사가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 것은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반사회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과거에는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 받기로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구속된 사람을 석방시키면 1억 따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판례가 2015년도 판례거든요. 그러면 2015년 이전에 이루어진 그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도 다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법률, 행위, 실을 기준한다는 거죠. 따라서 법률, 행위, 실을 기준으로 해서 그 행위가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가 결정돼야 되니까 만약에 성공보수 약정을 2015년 전에 했다면 그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한 거고요. 2015년 후에 성공보수 약정을 했다면 그것은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다. 왜냐하면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합니까? 법률행위 시를 기준하니까요. 두 번째 용의죠.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그 말은 나쁜 짓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첫째,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 있죠. 자,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혼인 예약도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돼요. 왜냐하면 강제할 수 없어요. 별거 하기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배우자를 끌어낸다면 반인륜적이잖아요. 따라서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혼인 예약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지 강제로 국가가 혼인을 강제한다면 그것은 뭐죠? 반인륜적인 거죠. 따라서 혼인 예약도 반사회적 법률에서 뭐가 돼? 무효가 돼. 유부남 유부녀가 아니라 처녀 총각이라 하더라도 혼인을 뭐 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요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갑돌이를 살해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했다면 뭐만 반사회적? 조건이. 물론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것은 당연히 뭐죠? 무효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 경우에 조건만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면 사람을 죽이든 안 죽이든 1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가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것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1억을 죽이려 하는 것도 무효이기 때문에 갑을 죽이든 안 죽이든 1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금전적 대가가 결합이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두 가지인데 법정에서 본대로 정당한 증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허위로 증언하기로 하면 따질 필요 없이 반사회적인데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하기로 했다면 그 자체는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근데 만약에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했다면 반사회적인 거죠. 공무원이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자체는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당연히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것도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이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정당하게 증언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거죠. 허위로 증언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받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주기로 했다면 반사회적이라는 거예요. 공무원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해야 될 당연한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거나 돈을 받기로 했다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동기죠. 자,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의리갑에게 사업자금을 출자하기로 했어요. 출자 계약 자체는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문제는 갑의 동기가 밀수예요. 밀수업을 하려고 출자를 받기로 한 거죠. 뭐가 반사회적인 거죠? 동기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 동기가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밀수업을 하려는 동기를 표시했다면 이 출자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돈 못 주겠다라고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표시가 안 됐더라도 을이 나중에 갑의 동기를 알게 됐다면 이 출자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니까 내가 당신에게 출자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두 가지를 했죠. 그죠? 원래 이 두 가지가 아주 문제가 다 풀려야 되는데 두 가지를 더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가족법상.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문제 지문에서 미혼인 커플이 등장했어요. 근데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그건 뭐죠? 반사회적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최근 사건인데 항공사 여승무원을 고용하면서 혼인하면 퇴사하겠다라는 각서를 받았어요. 무효다. 왜냐하면 혼인하면 퇴사하겠다는 그 계약은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 각서는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되는 거죠. 자, 부부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반사회적이에요. 왜냐하면 혼인과 마찬가지로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당사자 간의 계약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게 되면 그때는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처에게, 부인에게 10억짜리 토지를 증여했어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우리 이혼하면 반환해야 된다라는 특약을 걸었다면 이거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 거죠. 왜요? 이혼하면 반환한다는 특약을 걸게 되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니까. 혼인관계가 유지가 되는 동안에는 처분하지 마, 처분을 금지했어요. 이건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혼인관계가 유지가 되면 처분하지 말라는 말은 이혼하면 마음대로 팔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러한 특약은 무슨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까?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따라서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가장 논란도 많고요. 중요한 건데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뭐 양도 소득세든 취득세든 등록세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법에 따라서 다른 이유로 무효가 되거나 처벌하는 일은 있겠지만 이 자체가 사회 질서에 반한다, 반사회적이지는 않다는 게 판례 입장인 거예요. 두 번째, 채무협회.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잖아요.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그러니까 돈을 빌릴 때는 간도 쓸기도 다줄 것처럼 알랑방구 끼다가 막상 갚을 때가 되면 미적미적거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는 채무협행위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비자금을 만들었고요. 범죄자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미 만들어놓은 비자금, 범죄자금을 은닉하는 행위는 숨기는 행위면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다섯 번째, 투기 행위죠. 이익 추구 행위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기는 뭐 주택법 등에 의해서 제한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체는 뭐예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다. 누가 아파트를 사면서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든지 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본성인 거죠. 따라서 이것은 반사회적이진 않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험 문제 결국은 반사회적이지 아니냐 여부가 나오니까 이것이 뭐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공부하는 방법은요. 제가 정리해드린 요 방식에 따라서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하신 후에 150페이지에 나오는 그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을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읽어보시면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자, 151페이지 오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있죠. 작년도 문제가 나옵니다.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로 무행위한 것은 1번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계약.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2번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 조건입니다. 해제 조건으로 하는 징역계약인데 이게 원래는 첩이 아니라 부부예요. 부부생활입니다. 부부.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조금 어려운 시험, 뭐 법무사, 사법시험 이럴 때는 부부로 나오고 좀 쉬운 시험,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는 첩으로 나오는데 첩이든 부부든 상관이 없는 건데 이거죠. 이혼하면 반환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다는 말은 토지를 증여하면서 이혼하면 반환한다. 따라서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이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 세금 회피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4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무 회피죠. 돈 안 갚으려. 채무 회피도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으므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파트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을 마친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죠. 5번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 채권자 이를 모르는 제3자 체결한 매매계약은 반사회적이지 않고 무효가 아니라 유효인데 이거는 우리가 대리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아무튼 이 문제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효과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냐면 반환받지 못해요.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반사회적에서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 급여에서 반환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가 물권 자체가 상대방 측에 귀속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또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고요. 또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도 없고 무효의 전환도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거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 무효다.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합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동계불법이 나옵니다. 동계불법. 이거죠?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데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이때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알려져야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이중매매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중매매부터 보도록 하죠.